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현 행원품 모든 업장을 참회한다 하는 이제 네 번째 이제 발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업장을 참회한다는 것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과거 한량없는 겁 동안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한 업이 한량없고 가없구나. 만약 이 악업이 형체가 있다면 끝없는 허공으로도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이제 청정한 삼업으로 법계의 극미진수 세계의 일체 모든 불보살님 앞에 지성으로 참회하여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않으며 청정한 계율의 모든 공덕에 항상 머물겠나이다 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참회도 다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참회도 다함이 없어 순간순간 상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오늘은 이제 업장을 참회한다 하는 이제 발언입니다. 업장을 참회하는 발언.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업장을 참회한다는 것은 보살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내가 과거 한량없는 겁 동안에 아주 한량없는 오랜 세월 동안에 얼마나 오랜 세월인지 모르겠지만 그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지었다는 거죠. 이제 탐진치 이제 삼독심으로 지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업장을 짓는 원인이 바로 이제 탐진치 삼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여기 이제 나라는 것을 나라는 아상을 세워놓고 여기 이제 나라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 생각 느낌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이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해놓고. 그러면 이제 나와 반대되는 바깥에 이제 대상이 있고 타자들이 있다, 남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나를 둘로 나누는 다음에 둘로 나눠놓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좋은 것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런 분별을 가지고 둘로 나누기 시작해서 좋은 거는 이제 더 집착하려고 욕망을 일으키죠. 좋은 거를 모든 대상을 좋다 나쁘다 둘로 나눈 다음에 좋은 거를 내 걸로 만들려는 집착, 그게 이제 탐심이면서 또 동시에 내가 좋은 것 말고 싫은 것, 싫어하는 것들은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라 하고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질 것들을 밀쳐내려고 거부하려는 노력. 그래서 내가 싫은 건데 자꾸 내 인생에 나타날 때도 막 내가 막 밀쳐내려는 엄청난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것도 탐심입니다. 좋은 일은 다 일어났으면 좋겠고 싫은 일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누구나 다 그 마음으로 살잖아요. 좋은 일은 다 일어났으면 좋겠다,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 싫은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그런 마음을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마음이 나는 거에서 한 발 나아가서 그 마음을 실체화시켜서 집착하게 됐을 때 이건 내가 절대 더 갖지지 않으면 안 돼, 이건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안 돼라는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될 때 그때 그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가 업장이 쌓이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탐심이고 이제 진심은 내가 좋아하는 건 더 갖고 싶은데 더 가져지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내가 싫어하는 존재들 싫어하는 것들은 자꾸 밀쳐내고 싶은데 밀쳐내지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자꾸 있을 때 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화가 난단 말이죠. 그건 이제 진심이라고 합니다. 화내고 썩내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최초에 분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이제 치심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 자체가 바로 치심이죠. 둘로 나누는 마음, 나다 너다 둘로 나누는 마음 자체가 어리석은 마음 치심이다. 이 분별로 인해서 취사간택심이 일어나고 이 취사간택심, 취하고 싶은 마음, 사 버릴 사자 버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가려서 택하고 싶은 마음, 이걸 이제 취사간택심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취사간택심이 바로 탐진치 삼독심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심으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한 업이 한량없고 가없구나. 업을 지을 때는, 업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업장을 참회한다 그러는데, 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행위. 말로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고, 좋은 말을 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선업을, 구업으로서 선업을 짓는 것이고, 욕설을 하고, 예견질하는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해서 상대방을 괴롭게 만드는 건 이제 구업으로 악업을 짓는다고 하죠. 또 이제 행동으로도 좋은 행동을, 남들 돕는 행동을 통해서 남들을 도와주는 것을 몸으로 짓는, 신업으로 짓는 이제 선업인 것이고, 또 나쁜 짓을 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살생, 도둑질, 뭐 사음,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몸으로 어떤 나쁜 해를 끼쳤다. 그랬을 때 이제 신업으로서, 몸으로서 지은 이제 악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또 이제 의업이라고 해서 생각으로 지은 업이 있다. 그래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업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 업을 쌓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몸과 말과 뜻으로 탐진지 삼독이 바탕이 되어서 몸과 말과 뜻으로 이제 업을 지은 게 이제 전부인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옛날에, 뭔가를 보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이죠.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자식들하고 같이 이렇게 밖에 나갈 때만 되면, 옆에 사람하고 예를 들면 시비가 걸리면, 아버지가 내 막 그냥 화를 내고 싸우고 욕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맞부딪혀 맨날 싸웠다. 그러면, 그걸 그냥 옆에서 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는 그냥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롤 모델이 돼버리고 나에게는 전 우주가 돼버리거든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다 해주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전부인 거죠. 근데 나의 전부인 엄마 아빠가 옆집 사람 만나면 맨날 싸우고 욕설하고 이러는 걸 이제 보고 듣고 자라면 그게 이제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게 습이 되고 업이 되어서 그게 하나의 의업이 되어가지고 그걸 본 것이 업이 되어서 나에게 저장이 되었다가 내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이제 비슷하게 또래 친구들하고 사귀다가 친구들이 뭐 잘못을 했다 아니면 뭔가 나랑 좀 안 맞는 게 있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남들에게 했던 욕을 똑같이 자식도 자기 친구에게 똑같이 욕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욕을 한번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렇게 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습관이 돼서 한번 하고 두 번 한 거는 원래 난생 처음 하는 것은 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쭈뼛쭈뼛 하잖아요. 누구나 뭔가 좀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고 할 때도 그런데 큰맘 먹고 한번 딱 저질러 보면 이거 해보니까 되네. 그럼 그 다음번에 두 번째는 훨씬 쉽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던 사람이 운전하다가 옆에 뭐가 탁 끼어들었을 때 여기 그냥 툭 튀어나왔다. 그러면 두 번째 끼어드는 상황이 되면 또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욕이 튀어나와 버리죠. 그게 내가 처음에 한번 너무 화가 나서 욕을 한 거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업이 되어서 나에게 이렇게 업장이, 업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다 보면 이게 이제 습관으로 굳어진단 말이죠. 그 업이. 욕하는 업이 내 안에 습관으로 굳어져서 나에게 이제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업의 장애가 돼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어떤 장애처럼 딱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업습이 업장으로 굳어져서 점점 더 비슷한 조건만 되면 그냥 뭐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썩내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늘 툭하면 욕하고 이런 업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걸 아니까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가기 이제 싫어하는 어떤 업보로서 그 사람에게 이제 오겠죠. 이처럼 업은 한번 했던 행위들, 내 과거에 내가 지어왔던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그 행위들은 내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무조건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거를 이렇게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자동 반사적으로 그런 이제 자동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죠. 업장에 따른 자동 반응.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어떤 새로운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떤 경계가 왔을 때 우리는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누가 앞에서 차가 끼어들더라도 욕을 할 수도 있고 욕을 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통제 불가능해집니다. 이제 자동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죠. 업장에 따라서 저절로 그냥 나는 업장의 노예처럼 업장에 휘둘리는 아주 나약한 존재가 되어서 업장이 내 인생을 주도해버립니다. 그럼 내 인생이라는 게 이제 사라져요. 그 업이 나를 그냥 끌고 가고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이거 못 받고. 이제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40년, 50년, 60년, 70년을 그러고 살아왔는데 나를 지금 와서 바꾸라는 게 말이 되냐? 나는 못 바꿔. 네 엄마도 나를 못 바꿨는데 네가 나를 바꾸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는 50년을 가져왔기 때문에 못 바꿔. 이 생각 자체가 나는 업장에 휘둘리는 노예야.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업장이라는 거에 나는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난 업장에 끌려다니는 객밖에 되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매 순간 항상 내가 평생을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것을 선택해 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누구나 업장에 끌려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하다못해 영화를 한 편 본다 이러면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영화, 장르, 그것만 보러 가요, 보통. 운동을 하겠다 하면 내가 평소에 익숙히 해왔던 운동, 그런 것만 하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자면 나는 그런 건 안 해. 하고 이제 딱 닫아 걸죠. 이런 식으로 이 업이 습이 되어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의 인생이 비슷한 일의 재반복밖에 안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내 팔자가 원래 이래.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보면 막 신나고 재밌고 뭔가 박진감 넘치는 삶이 막 계속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맨날 똑같은 일의 반복 이것만 계속되거든요. 왜냐하면 업장이 이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봤던 거 익숙한 거밖에 안 하게 돼요. 새로운 거에 도전을 전혀 안 합니다. 또 새로운 방식으로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새롭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뭔가 똑같이 아내가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다. 그럼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이죠. 물론 이제 사람이 기분 막 좋을 때는 또 받아들여 주기도 하고 기분 나쁠 때는 그 업장이 더 세게 나가기도 하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하게 업장에 휘둘려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이렇게 이 시스템, 내 경험에서 시스템화된 것들, 업습으로서 딱 굳어진 것들, 그거대로 살고 있지, 시체처럼. 재반복 하면서, 동일한 삶의 경험을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재경험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삶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인생, 뭔가 변화된 인생, 나는 삶을 바꾸고 싶어. 뭔가 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은 그렇게 가지면서 실제로는 그 업습대로만, 업장대로만 사니까 우리 삶이 내 그 일이 그 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원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나는 신, 부처 이런 거 안 믿어. 내가 부처고 내가 신이야. 나는 종교 행사 이런 거 나 원래 참석을 안 해. 나는 절에 교회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나는 절에 가도 어디 조만한 데서 이렇게 소박소박한 이런 데서 이렇게 절에 가는 게 좋지. 사람들 막 많은 곳은 난 안 가. 나 원래 사람들 많은 곳은 원래 안 가. 원래 이렇게 딱 정해놓습니다. 그게 원래 안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던 게 옛날에 그렇게 고집했던 습관을 지금도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업장이 계속되면 그 업장이 폭발해가지고 업장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우주 법계에서는 그 사람이 업장에 휘둘리고 업장에 끌려서 이게 삶은 매 순간이 새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매 순간에 놀라운 새로운 난생 처음 경험하는 새로운 삶을 우리는 업장을 가지고 익숙한 걸로 확 바꿔버립니다.
이거 옛날에 경험했던 거. 남편 자식 맨날 보는 자식 맨날 보는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봤고 아까도 봤고 어제도 봤고 평생 보던 놈 보던 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평생 보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처음 보는 것과 똑같은 매 순간 새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삶의 경험은. 근데 우리는 이 업장의 업습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동 반응만을 하고 살다 보니까 내 의식에서도 의욕으로서 비슷한 상황을 보면 과거에 비슷했던 순간과 지금을 해석해서 나 아는 거야. 아는 상황이야. 아는 거는 새롭게 경험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새로운 경험이라는 게 없어요. 맨날 비슷한 경험밖에 없지. 그런데 그 안다는 생각, 그 업장에 내가 갇혀있는 생각, 또 생각으로 과거에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지금을 비교해서 해석하는 버릇, 그 버릇만 없으면 매 순간은 놀라운 새로움의 순간입니다. 전혀 우리는 그 업에 끌려가서 그 업에 따른 자동 반응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이 업의 습관, 의식의 습관, 의업의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이렇게 거의 뭐 장악하다시피 내 의식을 완전히 딱 통제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 휘둘리는 그런 삶밖에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걸 좀 리얼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이게 좀비 비슷한 거죠. 비슷한 반응, 그냥 반응밖에 할 줄 모르는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반응, 똑같은 반응만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절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절이 열심히 나올 거라고는 난 상상도 못했다. 나는 원래 절 교회, 나는 종교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종교를 어찌 보면 옛날에는 아주 막 치리떨게 싫어했다. 종교에 막 빠져있는 사람 보면 미친놈이라고 했었다. 나는 종교는 정말 나는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엄청 열심히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너무 괴로운 일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서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우주 법계에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좀비처럼 사는 게 업장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이 우주 법계에서는 자꾸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옆에 친구가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마음 공부도 하고 하는 걸 옆에서 자꾸 이렇게 눈에 띄게 해줌으로써 힌트를 주는 거죠. 너도 빨리 가 공부해라. 근데 나는 끝까지 나는 원래 종교는 상관없어 이렇게 사니까 좀 더 강력한 걸로 해야 얘가 바뀌겠구나. 왜? 업장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업장보다 더 큰 힘으로 내리누르지 않으면 이 업장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고통을 그 인생에 딱 등장해 줌으로써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내가 혼자 힘으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종교를 찾든 뭔가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든 이렇게 되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는 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자신감이 안 나서 늘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분의 그 재능을 썩히기가 너무 아깝긴 한데 그냥 늘 이렇게 살던 습관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를 도전을 쉽게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해보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뒀죠. 근데 이제 이분이 부득이하게 상황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갑자기 너무 확 어렵게 되는 상황에 딱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힘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막 한동안 약간 고생하는 거를 잠시 지켜보다가 야 이제는 됐겠다 싶어서 이러한 걸 다 할 수 있으니 한번 해봐라 했더니 그때는 바로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혀 새로운 삶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겁은 나죠. 처음에 시도하려고 하니까 두렵죠. 그러나 그래서 이 업습은 그냥 기존에 있던 그대로 삶이 그대로 계속되면 업습을 깨고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맙게도 우주 법계는 항상 또 다른 나이고 내가 깨어나기를 바라고 있고 업습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싫고 어떻게든 이 업장을 깨고 뭔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주인공으로서 살기를 늘 바라고 있다 보니까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외부에서 나를 이렇게 바꾸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할 때 수행을 해라 하는 게 이게 괜히 나중에 가서 나한테 정말 큰 고통이라든지 어떤
괴로운 경계가 딱 찾아왔을 때, 그때 바뀌면 그때는 늦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미리 바뀌면, 미리 내가 업장을 깨고 나아가는 마음 공부를 하게 된다면, 내 습의 노예처럼 살지 않게 된다면,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삶을 겪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거에 자꾸 도전하기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매 순간의 새로운 삶을 옛날처럼 똑같이 재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난생 처음 만나는 것 같은 새로운 업장에 끌려가지 않는 눈빛으로.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견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자꾸 해석해서 보거든요. 자기 업대로, 업의 장애, 업의 습관대로 그대로 해석해서 자꾸 재반복해서 보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제 한번 어디서 뭔가 작은 거라도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져오고 훔치는 버릇을 하면 그냥 늘 그렇게 하게 되겠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한두 번 욕을 하는 버릇을 하면 계속 욕설이 나오기가 쉬워집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운전을 하는데 앞에서 뭐가 누가 확 끼어든다. 그럴 때 입에서 막 욕이 나온다. 그럴 때 옛날 같은 그냥 욕을 막 직성 풀릴 때까지 계속 욕을 했다면, 이게 이제 혼자서만 욕을 하면 모르는데 이게 습으로 딱 굳어져 버리면 옆에 누가 있어도 욕을 하게 돼요. 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근데 누가 만만해요? 가족이 만만하거든요. 남들이 있으면 욕 안 해요. 내 이미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일 만만한 가족들은 옆에 있어도 나도 모르게 자식들이 타고 있고 그래도 막 욕을 해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 아닌가요? 내 가족 앞에서 오히려 더 나를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딱 올라온단 말이죠. 올라올 때 이제 업습에 끌려가지 않는 이제 방법 아닌 방법이죠. 욕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지금 이걸 막 욕을 해버리면 이 업장에 끌려가는 거죠. 업장에 끌려가서 그대로 이걸 내질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욱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 화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이 욕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그냥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지금 욕하고 싶은 이 순간에 잠시 멈춰서 그 순간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즉, 욕과 함께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욕을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욕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욕으로 입으로 나가잖아요. 업으로 나간단 말이죠. 근데 욕하고자 하는 이 마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욱하는 마음, 이 마음을 지켜보고 이걸 이제 관한다 그래요. 윗바사나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러죠. 있는 그대로 통찰해서 보기만 해도 사라집니다. 보면 사라진다는 말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딱 냉철하게 자각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 주인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습관이 되어서 이 습관이 그냥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욕을 막 해버리거든요. 욕을 막 해버리기 이전, 그래서 우리가 생각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화두도 말머리, 말이 나오기 이전, 이전짜리, 분별이 나오기 이전, 욕을 막 하고 싶은데 욕이 입 밖으로 나가기 이전, 이전에 먼저 욕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이게 냉정하게 딱 관찰하고만 있으면 이게 내 입 밖으로 딱 안 나가지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이 욕하고자 하는 마음을 관찰하고 나서는 잠시 이 욕이 막 나오고 싶은 이 욕구 있잖아요. 막 입이 목구멍까지 막 차오르는 욕이 막 올라오는 마음을 그 순간 그것과 함께 잠시 있어주는 겁니다. 이걸 입으로 내지르기 이전에 잠시 그것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욕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만큼 올라오는 욕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내 안에서 커질 것이고 어떻게 사라져갈 것인지, 이게 도대체 나를 어떻게 나를 집어삼킬 것인지, 이 업장에 올라와서 나를 어떻게 업장에 휘두르게 만드는지를, 이제는 그 업장에 끌려가던 사람이었는데, 전에는 업장에 끌려가던 사람이었는데 좀비같이 업장에 끌려갔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제는 그 습관에 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잡고 멈춰라,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걸 멈추고 그거가 잠시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의 심리치유라든지 뭔가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욕하는 사람에겐 욕하면 안 돼! 욕하지 마! 어떻게든 욕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욕하려고 올라오는 마음에다가 탓하면서 욕, 너는 거봐, 네가 그렇지, 또 욕할 날 있지, 너는 거봐, 너는 그렇게 수준이 낮은 놈이야, 맨날 욕이나 하고 이러면서 나를 탓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욕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걸 나를 시비하지 않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넌 수준 이거밖에 안 되니 업장에 또 휘둘릴라 되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경험해 주는 겁니다. 왜? 업장은 본래 없어요. 업장이라는 건 원래 실체가 없습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 이 악업이 형체가 있다면 끝없는 허공으로도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근데 이 업장은 형체가 없습니다. 실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허상에 내가 끌려다닌단 말이죠. 휘둘리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비실체성인.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업장 소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업장이라는 정해진 실체가 내 안에 딱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경계가 나타나면 인연 따라 툭툭 올라오니까. 그런데 올라오지 않을 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라오지 않을 때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올라올 때 그게 이제 작동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올라오더라도 그걸 내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통찰하고 나면 그게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모든 것은 해소되기 위해 올라온다는 표현을 썼어요. 업장이 올라오는 것은 업장이 나를 지배하고 싶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업장이 해소되기 위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끌려가느라고 업장이 점점 더 나를 강화시켜서 또 욕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점점 더 이 업장은 나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걸 통제하고 싶어도 윗바사나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왜? 너무 이미 수십 년 동안 이게 너무 강력하게 업장이 나를 옛날에 요만했을 때는 이걸 해결하기 쉬운데 너무나도 커져버려서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업장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 내 깨어있음의 힘이 더 크면 왜? 그 업장은 올라왔지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형체가 없기 때문에 비실체성이기 때문에 죄무자성 종심기라고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죄라는 건 본래 무자성이다. 자성이 없어서 그저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다. 인연 따라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면 밤만 되면 자꾸 야식을 먹고 싶다. 이것도 업장이죠. 업이 반복되는 겁니다. 밤에는 야식을 먹고 싶을 때 예를 들어 또 거사님들은 밤에 되면은 야식에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싶고 예를 들어 혹은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러세요. 밤낮 상관없이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이 막 먹을 것만 있으면 이게 먹을 이걸 음식으로 안 보시고 당신에겐 다 안주로 보이시나 봐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게 뭐 어머님이 음식을 뭐 하나 만들면 야, 이 좋은 거 있는데 소주 한잔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당신 인생에 보면은 음식을 드신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항상 안주를 드신다. 뭐 항상 안주를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제 어릴 때 생각에 야 우리 아버지는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금방 몸도 아파지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왜? 너무 맨날 술을 드시니까. 그리고 몸을 혹사해서 맨날 일을 하시니까. 근데 평생 병원 한 번도 안 가셨거든요. 지금까지 병원 한 번 안 가시고 쌩쌩하게 쌩쌩하진 않아요. 약간 맨날 힘들다고는 하세요. 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술 담배 하루 종일 하시고 계신데도 안 돌아가신 분 참 희한하시죠? 건강하신 거 보면은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사람의 이런 걸 보고 위안을 받아서 거 봐라 나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했으면 또 안 되는 게 조금을 먹어도 바로 간에 손상이 오고 폐에 손상이 오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타고난 체질 같은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업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을 자꾸 보고 남들 따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만의 어떤 그 패턴, 자신만의 어떤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밤마다 자꾸 야식이 먹고 싶고 술이 먹고 싶다. 그게 업장입니다. 거사님들 내가 술을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야. 이 음식을 보고 술을 안 먹어주면 그거는 술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둥 뭐 하면서 온갖 얘기를 하면서 하여간 죄가 자꾸 나를 부르는 거지 내가 먹는 게 아니야. 이게 맞아요 진짜로.
이제 나중에는 내 의지로 먹고 안 먹고 결정 절대 못 합니다. 그냥 먹어야 되는 게 자동 반사, 자동 반응. 이게 어찌 보면 참,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비하하기 위해 쓰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냉철하게 보라는 말로 쓰는 얘기인데 되게 좀 저도 이제 그런 거죠. 제 인생에 비슷한 삶이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이건 끊고 싶은데 자꾸 그게 반복되는 모습을 볼 때 옛날에 제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인간의 삶이 아니다. 이게 너무 짐승스럽지 않느냐. 법정 스님께서 그 글에다가 너무 짐승스럽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정말 너무 짐승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통제 못한다는 게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내 뜻대로 챙겨갈 수 없다라는 게 얼마나 업장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킨 거예요. 근데 가능합니다. 당연히. 왜? 내가 만든 업이기 때문에 내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꾸 술을 먹고 싶고 야식이 먹고 싶을 때 낮에 음식 많을 때 먹어도 되는데 그때는 별로 안 먹고 싶다가 밤만 되면 갑자기 더 먹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밤에는 내 머릿속에서 밤에 먹으면 안 돼. 다이어트 해야 돼. 밤에 먹으면 얼굴 퍼. 뭐 이런 식의 속삭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자꾸 속삭임이 있으니까 마음껏 먹어 이럴 때보다 더 먹고 싶은 거죠.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조건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밤에 뭔가가 먹고 싶다 이럴 때 업장이구나 하고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업장이구나. 뭔가 내 스스로 뭔가 통제되지 않고 이 업습대로 자꾸 업습의 자동 반응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업장이구나 하고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업장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 인연 따라 하세요. 왜냐하면 업이 너무 지중한데 아무리 뭐 윗바사나 한다고 해도 나는 죽어다 깨어나도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먹어야지 어떻겠습니까. 근데 제가 굳이 너무 먹고 싶을 때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업장이 이만큼 커졌는데 그걸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처음부터 그게 안 돼요. 그냥 처음에는 이 마음 공부를 하더라도 자꾸 져요. 지는데 그래 져도 괜찮다. 한두번 져줘도 져지다가도 한번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야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둘 중에 하나 속으로 막 탓하면서 너 지금 야식 먹으면 안 돼. 야식 먹으면 안 돼. 살쪄. 근데 그거밖에 안 되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핸드폰을 자꾸 만지작 거리면서 벌써 이미 이걸 검색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든지 아니면 자꾸 막 고르고 있든지 전화기를 누르고 있든지 이 자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자동 반응이 일어나는 거 오케이 괜찮다. 왜? 그 지금까지 내 업이었으니까 업장이었으니까 그것도 내 삶이니 그걸 내가 너무 싸워 이기려고만 하면 그 업장과 내가 싸우게 돼요. 그러면 적과 아군이 둘러 나는 저 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업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고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행주의가 돼버려요. 불교는 고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행으로 싸워 이겨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워 이겨도 되고 안 싸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비로운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야식이 먹고 싶어요. 술이 먹고 싶어요. 딱 올라오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먹지 말고 먹으려면 먹어도 된다. 그런데 바로 먹지 말고 10분이든 20분이든 길면 30분 이건 시간을 조금 늘려가면서 잠시 야식 먹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바로 자동 반응 스마트폰을 검색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나를 탓하거나 하는 이 자동 반응을 잠시 멈추고 야식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마음이 어떻게 나를 지배하는지 그 마음이 나를 그거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막 나를 막 엄청나게 집어삼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먹으려고 싸우고 싸우면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얘가 괴물이 되어버려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얘가 괴물이 되어 가는지를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먹고 싶어 하는 그 욕망과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탓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네, 그런 마음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인연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신기하게 또 8시, 9시쯤 되면 라면 광고, 뭐 무슨 먹는 광고, 통닭 광고 뭐 이런 게 막 많이 나오니까
자동 반응으로 그냥 업습이 자동 반응으로 끌려간단 말이죠. 그때 잠시 멈춤하고 내가 지금 이걸 탓하지 않고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탓하지 않고 잠시 그러고 싶은 마음과 같이 있어주는 시간. 탓하지 않고 그것과 같이 있어주고 그걸 경험해주는 시간. 난 너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난 너와 싸워 이길 필요가 없어. 싸워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싸워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다. 그러니까 그것과는 그 결론은 어떻게 내든 그건 30분 후에 내겠다 하고 그때 먹든 말든 그때 가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20, 30분 정도 잠깐 앉아서 그것과 같이 있어주는 시간. 같이 있어주고 그걸 허용해주고 내가 올라오는 이 업장을 허용해준다는 거죠. 왜? 번뇌직 보리라고 해서 번뇌가 있는 그곳에 보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와 함께 해주면 거기 답이 같이 드러나요. 문제와 내가 같이 있어주면 받아들여주면 즉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와 싸우려고 하면 번뇌는 나를 집어삼키는데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와 같이 있어줘서 그 번뇌와 내가 하나 되어서 수용해서 그 번뇌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번뇌와 같이 있어주면 번뇌가 곧 답이 돼버립니다. 번뇌가 곧 보리가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 번뇌에 올라오는 번뇌와 올라오는 업장과 싸우는 게 문제지 그 업장 자체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업장이 올라온다고 내가 나쁜 놈이면 우리는 전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야식 먹는 게 뭐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술 먹는 게 뭐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그냥 당연히 우리의 삶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것도 저희 아버님이 평생 드신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신다 이 말씀 드린 것도 그거를 절대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나를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맨날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한다고 해서 나쁜 놈으로 몰아붙이면서 이거를 안 하도록 싸워 이기려고 하면 싸워 이겨지지 않아요. 그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게 오히려 더 근원적인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든 남에게든. 그래서 그것과 잠시 같이 있어주는 시간.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올라오는 경계에 따라, 올라오는 업장 따라. 그러니까 삶이고 수행이지, 삶이고 마음 공부지. 절에 와서만 마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업장이 올라오는 순간, 나를 지배하는 어떤 특정한 생각이 나를 휘두르는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그 업장이 올라올 때 그 업장과 함께 깨어있는다면, 마음 공부를 한다면 그것처럼 훌륭한 수행이 없죠. 앉아서 고요한 마음, 내 마음 고요한데 저를 와가지고 한 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 내 마음이 막 업장으로 막 휘둘릴 때 그때 그 업장과 함께 같이 있어주는 그게 진짜 수행이잖아요. 그게 진짜 마음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 속에서 마음 공부할 때 그게 진짜 살아있는 마음 공부가 되고 힘 있는 공부가 됩니다. 운전하다가 막 여기 나올라 할 때도 아 업장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것과 그 욕하고 싶은 마음과 잠시 같이 있어준다. 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만 보면 너무 과도하게 좋아 또 어떤 사람 보면 너무 과도하게 싫어 이런 어떤 대상이 있단 말이죠. 그럼 과도하게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더 보고 싶은데 더 못 보니까 그럴 수 있고 또 너무 싫은 사람을 자꾸 만나도 싫은 사람을 내가 보기 싫은데 자꾸 내 앞에 나타나니까 화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별하는 마음, 또 치우쳐서 취사 간택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취사 간택하려는 그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 가지고 욕할 필요 없다. 그걸 끌려가서 그 실체라고 여겨서 거기에 끌려다니면 그래서 그 취사 간택심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면 그때는 벌써 이제 취사 간택이라는 역장에 끌려다니는 신세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근데 끌려가는 게 문제지 끌려가기 이전까지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건 문제 없습니다. 취사간택심이 일어날 때 그 취사간택심과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마음, 이런 번뇌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 번뇌를 경험해주고 그 번뇌와 같이 한번 있어주고 이게 끌려가기 전에, 발산되기 전에, 나오기 전에 그 해소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과 같이 잠시 있어주고 수용해주고 허용해주고 그것과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이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마찬가지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윗집에서 자꾸 꽁꽁 뛴다. 꽁꽁 뛰자마자 내가 바로 화가 나고 막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생겼다. 이것도 업장이잖아요. 업장의 반응이잖아요. 과거부터 생겨났던 그 업의 반응이 점점 쌓여가지고 너무 덩치가 커져서 이제는 꽁 한 번만 꿈소리가 나도 막
죽을 것 같이 괴롭다. 이 업이 이제 습이 돼가지고 업장이 엄청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 자식들이나 남편은 야, 그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러는데 나는 막 죽을 것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이제 업장이 그만큼 커져버려서 그렇다. 마찬가지다. 그 업장이 올라올 때 업장이군 하고 알아차리고 업장을 미워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너 또 이 병이 왔구나. 나를 병자라고 낙인 찍지 않고 병자 아닙니다. 그 병의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업장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다른 무수히 많은 업장들이 같이 풀려납니다. 왜? 업의 장애는 비슷한 패턴으로 나를 지배하거든요. 어떤 한 가지 업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나머지 무수히 많은 비슷한 업장에 동시에 같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업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 문제도 같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윗집이 이제 꿍꿍거릴 때 제가 그걸 올라오는구나. 업장이 올라오는 거죠. 그때 업장이군 하고 알아차리고 그것과 잠시 같이 있어주고 이게 나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이게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지 근데 경험해주겠다. 마땅히 경험해주겠다. 나를 죽여도 좋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걸 잠시 멈춰서 그걸 지켜보고 그것과 같이 있어주면 그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실제 나에게 상처를 가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냥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거든요. 그것을 통찰하게 될 수 있다. 그걸 완전히 허용해주고 완전히 경험해주겠다고 마음을 완전히 열고 받아들이고자 했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 윗집에서 꽁꽁 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는 그분이 요즘에 몇 번 다시 회신을 해 오셨어요. 너무 자유로워졌다. 너무 가벼워졌다. 하고 너무너무 편해졌다. 처음에는 그 얘기 들었을 때 또 저절이구나. 그거 가지고 다 안 되니까 그러지. 이렇게 욱하고 화가 났었대요. 근데 맨날 저 얘기만 하니 내가 답을 줬는데도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니 여기 뭔가 답이 있겠지 하는 믿음으로. 왜?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면 또 저 얘기 이 생각밖에 안 나요. 왜? 방법 같지 않거든요. 원래 진짜 방법은 길 없는 길입니다. 진짜 길은. 불교는 언제나 그러잖아요. 길 없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중도가 길 없는 길입니다. 길 걷지도 않은 길이란 말이죠. 세상의 모든 길은 명확해요. 지침이 명확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명확한 길을 가리켜요. 근데 마음 공부의 길은 길 없는 길입니다. 길 걷지 않은 길이에요. 어찌 보면.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하던 걸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하지 않는 무위법 속에 진짜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부처님 가르침의 답은요. 답이 아니에요. 그냥 문제와 함께 있으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와 함께 있어라.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 라는 말이 있듯이. 지장부살이 왜 지옥으로 뛰어들겠어요?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걸 버리고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너와 싸워 이길 거야. 이거는 둘로 나누는 걸 강화시켜요. 싸워 이긴다 한들 다시 재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어떻게든 끊어가지고 싸워 이겨가지고 끝끝내 막 참고 참아가지고 담배 끊었다. 그렇게 싸워가지고 이기는 방식으로 담배 끊으면 나중에 힘든 일 생길 때 한 모금만 이래다 다시 피게 되는 확률이 높아져요. 자비로운 방식으로, 하나 되는 방식으로, 욕하지 않는 방식으로, 탓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중도의 방식이면서 곧 자비의 방식이고 곧 지혜의 방식입니다. 그 누구도 상처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나를 탓하지 않으니까 나를 괴롭히지 않는 방식이고 그 누구도 싸워 이기지 않는 방식이요. 그러니까 딱 품어 안아줌으로써 오히려 사라지게 하는 방식과 비슷하죠. 실제 그 이제 그러니까 암이 있는 환자나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그랬다 그래요. 이제 이걸 이 마음으로 치유하는 뭐 이런 이미지 뭐 트레이닝 이래가지고 옆에 어떤 좋은 세포를 하나 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암세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암세포를 얘가 확 싸워 막 없애는 죽이는 이런 상상을 시켰다 그래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자비명상 같은 데서 이제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비슷한 방식으로서는 요즘에 이제 그런다 그래요. 이제 대체의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그게 있을 때 이걸 내가 없앨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랑해 주어라. 나에게 찾아온 손님이다. 귀한 손님이다. 그것도 해소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근데 너가 싸워 이기려고 하면 둘로 나눈 거, 둘로 나눈 이분법이잖아요. 둘로 나누는 싸워, 둘로 나누는 마음이 바로 적이고 악이고 둘로 나누는 마음이 바로 가장 큰 삼독심입니다. 둘로 나누는 마음을 하나로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마음은 둘이 아닌 하나니까 그게 바로 자비심이잖아요. 하나가 되는 게 자비심이에요. 제가 받아들이라는 게 받아들일 적이 있고 내가 있어서 내가 저걸 받아들일 게 이건 받아들임이 아닙니다. 그냥 그게 내가 둘이 아니구나. 완전히 그냥 허용되는 거죠. 허용되는 것. 그러니까 둘로 나눠놓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 이 암세포를 그냥 품어 안아준다. 사랑으로서 그냥 품어 안아준다. 함께 있자, 함께 살자 하고 그냥 품어 안아주는 마음을 냈을 때, 그랬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치유가 되더라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대체의학 관련된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언제나 사실은 내 앞에 등장한 모든 문제는 본래 문제가 없습니다. 본래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걸 문제 삼아오던 의식의 습관, 특정한 건 취하고 특정한 건 버리려고 하던 취사 간택심이 업장으로 자리 잡고 업습으로 자리 잡아서 그게 이제 나중엔 거대하게 덩치를 키워가지고 어마어마한 괴물물같이 커버리는,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업장으로 커버려요. 근데 이 업장이 너무 커버리면 이게 이제 몸을 타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죠. 몸이 막 종합병원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온몸이 종합병원이 된 사람이 갑자기 마음 공부를 해서, 이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전혀 나는 이런 거를 들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 그런데 유튜브에 딴 거 듣고 싶어 죽겠는데 자꾸 그 법상 스님 영상이 자꾸 떠서, 아이씨,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서 그냥 한번 들어준다 하고서 그냥 한번 들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듣다가, 어? 나하고 너무 맞네? 내가 평소 생각하던 거 너무 많네 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막 그냥 한 달? 한 1주, 2주, 3주를 막 그냥 하루에 막 어떤 분들은 5시간, 10시간씩 막 들으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막 들으면서 갑자기 좋아졌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을 병원, 심리치유센터, 모든 걸 뛰어다녔는데도 안 되는데 이 단순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뀔 수가 있죠? 갑작스럽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하나가 바뀌면 마음이 만들어낸 부수적인 무수히 많은 업의 장애들, 그게 일시에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업장 소멸이라는 말을 하죠. 업장은 반드시 소멸이 됩니다. 근데 제가 소금물의 비유를 드렸던 것처럼 업장이 소멸되는 효과를 보는 것이죠. 소금물은 먹지만 그냥 소금물을 고통스럽게 먹다가 내가 그릇을 키움으로써, 마음 그릇을 키움으로써 여기 소금에다가 김치도 넣고 야채도 넣어서 끓여서 먹으면 짜게 먹지만서도 밥이랑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더라도 소금물 먹는 건 똑같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과거에 나쁜 업을 졌다 상관없단 말이에요. 나는 옛날에 업장이 많아서 업장 소멸이 안 될 겁니다. 그 자기 생각이다. 내 마음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면 업장 소멸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업을 받으면서도 안 받게 된다. 그리고 오히려 좋게 받게 된다. 악업의 결과를 받는데도 오히려 좋게 받을 수도 있다. 업보는 다르게 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업보라고 할 때 보는 다르게 읽는다라는 소리라, 여러 가지 종류, 네 가지 종류를 경전에서는 말하는지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다르게 읽었느냐 하면 이런 식이에요. 하나는 시간에 따라 다르게 읽고 하나는 공간에 따라 다르게 읽었는데, 벌을 받을 시간과 공간을 내가 그릇을 키우면, 경전에 보면요, 업을 지은 것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받아야만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업보를 벗어날 곳은 이 세상 어디도 없다. 동굴에가 숨어도 업보는 무조건 받는다. 저 바다 밑에 가 숨어도 업보는 무조건 받는다 이래요. 즉 여러분이 내가 업이 지중하다고 비행기 사고 난 TV 프로그램을 보고서 나는 죽어도 비행기는 안 탈 거야, 집에 있다가도 죽을 수도 있어요, 비행기에서 죽을 사람이면. 그러니까 두렵게 위축되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경전에서 업보는 반드시 반다. 업보를 피해 도망갈 곳은 어디도 없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업장 소멸이 가능하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아까 말한 소금물의 비유처럼 업보는 받으면서도 다르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옛날 삼국시대 때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을 막 상처를 줬어요. 상대방한테 막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탐이 나거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떤 안 좋은 음식이나 썩은 음식이나 독극물 같은 걸 먹여가지고 그 사람 재산을 내가 뺏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과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도 그러면 독극물을 먹고 죽는 과보를 받아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나도 큰 병이 와가지고 죽을 병이 와가지고 나도 한번 죽어봐야 이 업보가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죽을 병은 한 번은 걸려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한 번은 걸려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 이후에 마음 공부를 해서 과거 업장을 참회하고 마음 공부를 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짓고 그래서 복과 지혜가 중요하다래요. 복을 많이 짓거나 이 지혜, 우리 마음 공부가 바로 지혜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는 복과 지혜를 함께 닦는 공부예요. 참된 지혜가 밝아지면 바로 복덕이 곧장 구족이 되니까. 왜? 진정 사랑하게 되니까. 그게 복덕이 구족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인들은 마음 공부하나 일반인들이 업을 뛰어넘는 경우는 복을 많이 지는 경우에 그게 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복과 지혜를 중에 뭔가를 많이 닦으면 내 그릇이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 보를 받을 때 다르게 익어가요. 어떻게 다르게 익었냐면 다음 생에 언젠가는 내가 한 번은 큰 병에 걸려 죽어야 되는데 조선시대 때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병에 걸리면 똑같이 죽습니다. 약이 없으니까. 시간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마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내가 마음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은 요즘에 태어난 거예요. 쉽게 말해. 요즘에 태어났는데 옛날 같으면 죽을 병이었는데 요즘에는 약 하나 먹고 사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태어나서 시간을 잘 태어나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약 하나 먹고 가볍게 해결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차피 죽을 병 걸린 과보를 이미 받은 거예요. 다만 시간을 내가 지혜롭게 시간을 잘 태어나고 나니까 나는 그걸 금방 극복한 것이지. 그것도 업장이 소멸돼버린 겁니다. 또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엄청 힘든 사람을 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상처받아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엄청난 욕을 한 번은 먹어야 됩니다. 근데 공간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어떤 지옥처럼 괴로운 그런 곳에서 막 엄청 스트레스 받는 시공간에서 욕을 얻어먹으면 막 정말 당장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행복한 곳에서 너무 즐거운 곳에서 그런 곳에서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 누가 욕을 하더라도 뭐 그냥 넘긴단 말이에요. 가볍게. 혹은 다른 또 복을 많이 지어서 남들에게 복을 많이 지어서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엄청난 욕을 해서 나는 멘탈이 나가가지고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운데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내가 남들에게 복을 많이 줘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 와가지고 야 저놈이 나쁜 놈이야. 넌 아무 잘못 없어. 또 그거 상처받지 마 하고 막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금방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얼마만큼 마음 공부를 많이 했는지 또 얼마만큼 복을 많이 지었는지 이런 다양한 어떤 것에 따라서 보는 언제나 다르게 이거하는 겁니다. 완전히 매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널무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과거 업장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업장에 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업장에 올라오는 그 순간 지금 내가 깨어있게 되면 그 업장이 해소되기 위해 왔다 그랬잖아요. 해소되기 위해 온 업장이 올라오는 족족 사라지니까 올라오는 족족 나에게서 해탈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업장에 올라와도 아무 상관이 없죠. 올라오면서 계속 해탈을 시킬 수 있는 법력이 있는 법의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업장이 올라오기 한 생각 이전 자리 이 참된 법의 자리 이 법의 자리에 딱 머물러 있으면 언제나 눈앞에 목전에 드러나 있는 이 법의 자리에 있으면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업장에 끌려가지 않고 번뇌망상에 끌려가지 않는 이 진실된 자리에 늘 있으면 업장이 일어나지만 일어난 바가 없어요. 그러니 그게 당장 나에게 실천이 안 되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업장이 올라올 때 업장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것과 잠시 같이 있어준다. 그걸 그냥 완전히 두 팔 벌려 품에 안아준다.
어떤 공황장애가 왔다. 막 갑자기 초조해지겠죠? 공황장애가 올 만한 상황이 생기자마자 막 갑자기 두렵고 초조해지고, 공황장애가 안 올 건데, 지금쯤 공황장애 올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면 와버립니다. 안 올 것도. 업장이라는 게 내가 그렇게 이런 상황에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던데 이러면 그 문제가 갑자기 생겨버려요. 자기 생각이. 이 생각이라는 에너지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생각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아 이런 생각이 왔네 하고 피식하고 웃으면서 미소를 보내면서 손님처럼 야 넌 또 왔구나. 이 지겨운 손님 또 찾아왔구나. 오케이 잘 왔다. 어차피 왔으니까 해결되기 위해 왔으니까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내 마음을 휘저. 오케이 지금부터 휘저. 내가 경험해 줄게. 그럼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그렇잖아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밤에 야식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하면 더 먹고 싶은데 마음껏 먹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오히려 안 먹기가 쉬워져요. 애들도 비슷하죠? 애들이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러다가 막 할까 할까 막 뗐으면 뭐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러면 막 애들이 막 더 뗐으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해. 네 알아서 해. 네 스스로 판단해. 엄마는 너를 믿어. 너 알아서 판단해. 이러면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제어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근데 옆에서 제어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자꾸 반발해요. 내가 반발해도 저 사람이 알아서 제어해 줄 거니까.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남편들도 그렇죠. 거사님들도 보사님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많이 하면 어차피 잔소리 할 거니까 잔소리 할 때까지 일단은 해보는 거죠. 어차피 옆에서 깨우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자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늦어도 깨울 거니까. 근데 깨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일어나요 저절로. 내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한 업이 한량없고 가없구나. 만약 이 악업이 형체가 있다면 끝없는 허공으로도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형체가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고 그게 나를 지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청정한 삼업으로 청정한 삼업하면 이제 이 업장에 끌려가지 않는 청정한 삼업으로 청정한 계율의 모든 공덕에 항상 청정한 삼업으로 법계의 극미진수 세계의 일체 모든 불보살님 앞에 지성으로 참회한다. 이 우주법계 그대로가 극미진수 세계의 일체 불보살님이 계신 곳이니까 어디서 참회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 부처님 앞에 참회하는 겁니다. 참회해서 이 참회를 딱 하고 나면요. 난 참회 끝났다. 참회는 됐다. 이렇게 그냥 딱 믿어버려야 됩니다.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그냥. 왜? 믿어버려도 어차피 업장은 올라올 땐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그때 내 생각으로 그때 참회했는데 왜 또 올라오지? 그때 참회가 안 됐나? 그 생각만 안 하면 돼요. 참회는 된 겁니다. 근데 그냥 업장은 습으로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그거는 막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에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참회를 딱 하고 나면, 이미 참회가 됐다 하면. 근데 보통 우리는 참회됐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는 업장에 지중해서 언젠가는 나쁜 과오를 받을 거야. 나는 언젠가는 벌 받고 말 거야. 천벌 받을 거야. 나는 지옥 갈 거야. 내가 옛날에 나쁜 짓 한 게 있는데 그 과보를 당연히 받지 않겠어?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내 스스로 쏴서 내 스스로 맞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참회하고 나면. 참회해서 참회되었다라고 믿고 나면. 그런 생각 없죠? 저는 이 참회라는 가르침이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뭐 잘못했던 것들, 어릴 때 뭐 깨구리를 잡아 죽였던지 뭐 잘못했던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불교 공부할 때 처음에 되게 죄의식처럼 다가왔는데 아 이거 참회됐구나. 아 참회된 것이구나. 이게 참회구나. 참회기도는 자꾸 평생 참회하는 게 참회기도가 아니라 참회됐다고 완전 믿어버리는 게 이게 그래서 믿음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참회됐구나 해서 완전히 딱 믿어버리면 내가 옛날에 아무리 큰 잘못을 했었어도 죄의식에 시달려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는 천벌을 받아 마땅해. 천벌을 바꿔야 말 거야. 스스로 천벌을 끌어들여요. 굳이 안 끌어들여도 올 건 알아서 올 건데. 올 거고, 그때 왔을 때 알아서 또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그게 다르게 올 수 있는데, 분명히. 내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걸 통해서 업보를 다르게 받을 수 있는데, 다르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원천 차단해서 내 스스로 난 받을 겁니다. 그러면 줘요. 자기 원하니까. 일체 유심 좀 마음 낸 대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끌어당겼으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과보를 받기를 원하면 그 사람에게는 과보를 줘요. 근데 참회해서 나는 참회 끝났으니 나 이제 더 이상 과보 안 받는다. 내 인생에는 행복한 일만 있다. 굳게 믿어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마음이 삶을 만들어내잖아요.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 완전 긍정이랄까요? 완전 긍정 부정 완전 없는 그런 완전한 삶, 존재 자체의 무한 긍정? 이렇게 삶을 살면 그런 삶이 현실로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이미 참회가 되었다. 불보살님 앞에서 참회를 하고 참회가 되었다고 믿고, 그리고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겠다. 그리고 청정한 계율의 모든 공덕에 항상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청정한 계율이 뭐예요? 계율이라는 게 신구의 삼업으로 지을 수 있는 가장 나쁜 것을 하지 말라라고 선보인 거예요. 몸으로, 신업으로 지을 수 있는 가장 나쁜 업은 살생투도 사음이라는 거죠. 살생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삿대음행하는 것. 이게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이니 이걸 하지 마라. 그리고 말로 짓는 악업, 망어 하지 마라. 또 뜻으로 짓는 악업 가운데는, 생각으로 짓는 악업 가운데는 술 마시지 마라라고 있는 이유가, 술이 내 의식을 지배해버리잖아요. 내 의식을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의식을 마비시키는 것들인 것이죠. 이게 술뿐이 아니라 뭐 나를 중독시키는 것들, 뭐 마약이니 뭐 다양한 많은 것들, 나를 지배하는, 내 의식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 그걸 하지 마라.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술 먹는 거였던 거죠. 술 먹으면 막 강아지도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좀 확대되면 이제 십악업이라고 그러는데, 십악업, 십선업이라고 해서 신구의 삼업, 신업으로서는 살생투도사음, 구업으로서는 망어, 악구, 양설, 기어, 또 의업으로서는 탐진치, 삼독심. 이것을 어기지 않고 이것을 잘 다스려라 하는 것이 이제 십선업을 행하는 십선업의 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문에 얼마 전에 났던데, 이제 논산훈련소 장병들 수계법회에 지금까지 5개를 줬었어요. 5개를 줬는데, 이제부터 내년부터는 우리 종단에서, 종단 방침을 장병들 수계 5개 대신 10개를 주는 걸로 이제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10개를 준다.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10개를 준다. 그러면 10개는 오히려 술 마시지 말아라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더 탐진치, 삼독심을 과하게 일으키지 않아라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더 현실적이다. 그래서 10개를 줬다. 이렇게 5개, 10개 같은 것이 다 탐진치, 삼독심으로서 청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계율입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계율의 공덕, 이렇게 신구의 삼업으로 살 수 있는 이 열 가지 서로 악업만 짓지 않아도 무한한 계율을 지킨 공덕이 깃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율의 공덕에 머물게 된다. 이와 같이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참회하는 것도 다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업장 참회도 다함이 없어 순간순간 상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참회는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이걸 죽을 때까지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업장 참회. 업장이 올라올 때마다 업장이구나 하고 그거를 참회한단 말이죠. 근데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이렇게 말로 참회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경험하고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매 순간 올라오는 악업을 닦는 게 진짜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 와서 한 시간 법문 듣고 돌아가려면 한 시간, 아니면 뭐 찍어 바르고 하시면 그런까지 하면 한 두 시간 준비하고 힘들게 절에 왔다가 법문 한 시간 30분 이렇게 듣고 또 집에 또 한두 시간 가야 되잖아요. 한 네다섯 시간 걸리잖아요. 또 오늘같이 일요일이 그냥 통째로 그냥 버려지는데 이렇게 오시는 게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요일 하루를 이렇게 다 버리잖아요. 이것도
좋은데 이걸 이제 실천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은 여기 와서 이렇게 마음공부의 이론을 마음공부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올라오는 업이 올라올 때마다 업장이구나 하고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줌으로써 그 업장을 매 순간 소멸하는 삶을 살면 업장이 점점 가벼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바로 참제업장이라는 것이죠. 업장을 매 순간 매 순간 그러니까 여기서 순간순간 상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다.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 업장이 올라올 때마다 이거를 참제업장의 어떤 수행을 다가가는 것이 이 보현보살님의 발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죠?